다음은 경기 부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부천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낡은 이념에 빠져 편가르기 하느라 언론을 장악하고 수사권을 총동원하여 야당 때려잡기에 몰두하느라 대통령 가족의 부패와 비리를 감싸느라고 국민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이 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민생은 파탄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했고 국민들은 폭등한 물가와 금리로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국가재정은 거덜이 났습니다. R&D 예산 삭감으로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져도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갈까 두려워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국민을 구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 몇 점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성적을 매길 수는 없고요. 그 아까 총리께서 앞에 답변을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가 그 유례가 없는 그런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윤석열 정부가 또 국민과 함께 노력을 해서 그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래서 최근에 수출을 포함해서 경기 지표들이 회복되는 모습은 보이지만 내수 쪽은 아직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수 활력을 위해서 올해 모든 정책 역량을 제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IMF 위원이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살기 힘들다라는 아우성이 들리고 있지요. 네,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경제 성장률입니다. 작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얼마였죠? 네, 1.4%였습니다. 네. IMF 외환위기나 오일 쇼크,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와 같은 세계적인 위기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 1% 성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은 드물었습니다만 설명을 더 드리면은 그 작년이나 재작년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복합위기고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교역 성장률이 과거 글로벌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글로벌 위기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쇼크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 글로벌 환경 탓을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25년 만에 일본에게 역전됐습니다. 네. 어젠가 오늘이 지금 미국과 일본은 주가시장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네. 그렇죠? 호황입니다. 다른 주요국들, 아니 세계 경제 성장률이 3.1%였죠, 작년에. 네. 네,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라고 걱정이 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네, 의원님 걱정은 저희도 뭐 굉장히 그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일본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뭐 작년 한 해만 비교를 해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지금 2020년 이후로 22년까지 저희가 일본보다 성장률이 좋았고요. 당연히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글로벌 교역 성장률이
그 글로벌 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고, 단지 당연 하반기 이후는 저희가 일본보다 높은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이 부분이 다행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저희 성장률은 저희 잠정 성장률 수준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지표보다는 국민들의 어떤 삶, 그러니까 민생이 좀 더 그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반기가 특히 어렵기 때문에 물가 안정 기조를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내수 어떤 활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작년에 작년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할 때에도 역시 2%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번 문재인 정부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범 1, 2년 차 경제 성장률 비교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절대적 성장률도 낮지만은 OECD 평균 성장률과 비교해보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OECD 성장률을 상회했고 윤석열 정부는 하회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보여지죠? 이게 성장률의 차이입니다. 다음 자료.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별 성장률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급락했습니다. 그래프 보십시오.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에서 13위로 추락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가경쟁력 발표기관인 IMD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세계 순위를 보면은 더 암울해집니다. 29위, 28위였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23위까지 올라갔고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 27위, 2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패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힘 당시에 국민의힘은 경제 폭망이라고 비난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 뭐 또 제가 대외여건을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대외여건 핑계를 댄다고 말씀하실 테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지난 2년 동안은 글로벌 그 경제가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시작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장률 자체가 작년 성장률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 다른 아까 OECD 나라들보다 제가 성장률 전망이 높고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성장 흐름도 그렇게 전망. 글로벌 경제 탓이면은 전 세계가 그렇게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세계 주요국들은 굉장한 후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 글로벌 환경 탓으로만 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 대외 여건만 저희가 핑계를 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 여건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해서 또 수출이 저희가 어떤 잘 돼야지만 또 국내 그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민생의 어려움 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다 같이 양면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 상황을 갖다 엄중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대단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작년 소상공인에 대해서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22년 대비해서 20% 넘게 증가해서 11만 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는 죽고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고금리로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식료품 물가 넉 달째 6% 상승하고 사과 한 개가 만 원이라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은 장을 볼 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비자 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소비자 물가가 올해는 지금 2.6% 전망이고 작년에 3%가 넘었었습니다. 네. 작년에 3.6%? 네. 그리고 2022년 5월에서 12월까지 소비자 물가 평균 증가율 5.6%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난 대선을 앞둔 21년 11월 당시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자 당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물가 상승률이 혹시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5%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2.5%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처럼 물가가 높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출범할 때 5%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충격을 올라간 가장 큰 이유가 좀 대외적으로 아까 유가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또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공급망 분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10%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공급망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글로벌 탑 전혀 책임질 생각이 없으시군요. 물가는 폭등하는데 국민들의 소득은 급감하고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국민들의 실제 구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임금이 2년 연속 하락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9개월간 평균 월별 실질임금 증가율은 -1%. 문재인 정부 같은 기간에 +2.8%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실질 가계소득 증감률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봐주십시오. 물가는 폭등하는데 소득은 줄어드니 국민들은 빛에 허덕이는 건 당연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대출 현황 어떻습니까? 가계대출은 저희가 한 6년 말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규모 자체는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GDP 대비 규모 자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유리한 그 수치만 가지고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23년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수가 450만 명으로 역대 최고. 23년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전년 대비 37조 원이 증가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3년 개인 파산 회생 신청 건수가 12만여 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부채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글로벌 위기 탓을 자꾸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확장하던 시기입니다.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5년 전, 6년 전보다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또 기준금리 기준으로 10배 이상, 5배 이상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나온 수치 자체는 그 우리 민생이나 그 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여러 국민 여러분이 어려움을 반영하는 숫자이라서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뭐 이 부분을 가서 가볍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원인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계대출이나 다중채무자 문제는 저희가 연착륙을 시켜야 됩니다. 이 하나하나의 숫자 자체가 한 분의 삶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걸 갖다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경착륙이라고 하는데 급격한 정책을 쓰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갖다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GDP 성장률보다는 가계대출 성장률이 증가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세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채무 문제라든지 취약계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 그 취약 차주를 그 은행별로 그 관리를 해 나가면서 말씀하신 어려움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계 부채는 급증하고 있고 이 국민들을 빚지게 만든 정부는 재정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 가계부채나 그다음에 뭐 부동산 PF나 그다음에 재정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은 지난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에 상당 부분 이게 누적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어느 정부를 탓하게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희가 출범 당시에 환경이 그렇게 어려웠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봤잖아요. 네. 왜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악화됐는지 그 원인을 묻고 있는데 지금 전혀 아직도 전 정부 글로벌 환경 계속 지금 그 남의 핑계 남탓 계속 그것만 하고 있을 겁니까? 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출범할 때의 어떤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엄중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마치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정부는 부자 감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작정입니까? 그 의원님께서 부자 감세라고 하시니까요.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내수 촉진을 위해서 내수 촉진 감세를 하고 투자자를 위해서 투자자 감세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법인세,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는 감소했고 근로소득세는 세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최근에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은 평균보다는 적고요. 근로소득세가 증가된 부분은 고소득세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세는 아무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 침체나 글로벌 충격 때문에 법인세나 그다음에 양도세 부분은 그 뭐라고 할까요? 경기 변동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실제로 정부가 부자 감세를 하고 있고 서민 증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처에서 24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개인보다는 기업에 그중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 대한 조세지출 혜택이 대폭 늘어났음이 보이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 정부 출범 이후에 개인이 수혜를 본 조세감면 지원은 16.5% 증가했는데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지원은 69.2%가 무려 증가 급증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은 23.2% 증가했는데 중저소득자는 13.3%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자꾸 부자 감세 아니라고 주장하실 건가요? 그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저희가 건전재정 규제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지 예산은 한 전체 연세 30% 넘는데 복지 예산은 어느 정부보다도 올해는 8.8%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은 그렇게 취약한 분들, 약자를 위해서 복지를 쓰고요. 그다음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그다음 자본시장을 갖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자와 그다음 민생을 갖다 촉진하기 위한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감세를 하는 과정에서 이 대기업한테 그 1차적인 효과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결국은 고용을 창출하고 그다음 우리 수출을 해나가는 그런 기업이 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그거는 이제 그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라고 하는 세제 지원이거든요. 투자 확대하는 게 대기업이 투자가 늘고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근로자한테 영향 그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부자 감세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계속 개편 얘기인데요. 부총리는 아직도 낙수 효과는 믿습니까? 그건 낙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감면해 주면 투자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투자가 늘어났습니까? 재작년은 설비 투자가 재작년 그러니까 2년 전에는 마이너스였다가 작년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23년 설비 투자가 5.5% 감소했습니다. 네. 제조업 생산 지수는 전년 대비해서 3.9% 하락했습니다. IMF 이후 2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작년 4.4분기 총 고정 자본 형성 민간 기여도 마이너스 0.7%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감세 정책에도 민간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늘어났다고요? 설비 투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야, 전혀 현실을 제대로 지금 직시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윤 정부의 부자 감세로 지금 국가 세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감세 효과는 아닙니다. 네. 작년 56조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법인세 24조, 양도소득세 14조. 세수가 부족해지자 재정 지출도 소극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45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예산 미집행이 발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 지출이 감소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다시 세수 감사의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세수 예측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수가 감소된 것은 제가 예상보다 자산 시장하고 그다음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서 그런 것이고 그 감세를 한 제도 개선 효과는 그중에 10% 정도 수준입니다. 네. 부자 감세로 인해서 양극화도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PPT와 같습니다. 보이시. 세수가 늘어서 내수가 늘어나거나 수출이 늘거나 아니면 매출이 늘어날 전망이 있어야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감세만 해준다고 무조건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낙수효과는 옛날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주장입니다. 축적된 자본이 없을 때 감세나 이윤 축적을 통해서 투자금을 마련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사내 유보금만 천조 원이 넘습니다. 투자할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늘지 않고 전망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 정부의 세제만 갖고 자꾸만 낙수 효과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 부분의 지출을 보시면 그동안 복지 지출 부분이 어느 정부보다도 많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한 것보다 1년에 더 많은 그 생계급여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출과 감사를 같이 놓고 보셨을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해법인데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겠습니다.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있고 저성장 악순환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이 그림에는 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선순환으로 가야 되겠죠.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저성장의 악순환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선순환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 지금은 물가를 어느 정도 안정 기조로 확고히 하면서 그다음에 경제 활력도 같이 내수도 촉진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어려운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무한정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그 취약계층, 약자 복지를 위하거나 복지 예산, 그다음에 어려우신 분들 민생을 위한 부분에 타겟팅을 해서 재정은 효율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그 사회가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소비나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가장 큰 인센티브가 일단은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에 대한 전망이 나쁜 경우에 세제 인센티브를 갖고는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갖다 촉진할 수 있는 그 마지널 안에 있는 그런 기업과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세제 지원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재확대를 해야 내수가 확대되고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생산 투자가 늘어나고 그것이 다시 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텐데 지금 정부는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거기에다 과거에 했던 소득주도 포용성장 정책 다 폐기하고 부자 감세와 같은 이윤주도 성장으로 다시 회귀하면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고 그래서 지금 경제는 더욱더 침체되고 세수가 감소하고 다시 저성장의 악순환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재정을 확대할 수 없는 저희 여권이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는 지난 저희 윤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 5년 동안에 그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상당히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GDP 대비 국가 채무가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정을 쓸 여력이 잘 안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같이 물가 안정을 위할 때는 또 건전 재정을 유지해야 되는 두 가지 제약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득주도 성장과 이윤주도 성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도 성장은 기업의 이윤을 근거로 해서 성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최근에 세계은행 IMF 자료들을 쭉 보십시오. IMF 소득주 성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부총리님도 옛날 경제교과서 외에는 최근에 변화되어 있는 상황 변화되어 있는 경제이론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외교의 실패가 경제 실패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무역국 중국은 지금 수출 비중이 아주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수교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180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저성장이죠. 중국이 과거에 예를 보지 못한 정도로 그 성장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경제부총리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성장이 중요한 하나의 지표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의 성장은 작년에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왜 미중 간의 무역 규모는 늘어났을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미중 간의 무역 규모는 늘어났지만 거기에 민간의 이니셔티브를 억제하고 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장이 줄어들면 당연히 수입 수요가 줄죠. 그러면 대한민국으로부터 오는 것도 당연히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 정책입니다. 중국은 본인들의 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되면 해외와 분업을 해가지고
같이 살겠다 하는 정책을 저는 포기한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이 그랬고 철강이 그랬고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본인들이 경쟁력을 갖추면 독자적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현대자동차가 거기서 매각을 하고 나왔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매각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이 나쁘고 구조적인 산업정책이 나쁘고 전체적인 산업의 분위기도 나쁜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중국의 기술 추격 등에 이런 문제가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1, 20년 된 지금 점차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데 왜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 됐느냐?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중국의 정책의 전체 패턴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왔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 10년 전에도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사업이 되면 정말 사업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현상 유지는 했었죠. 그런데 31년 만에 최대의 지금 무역 적자. 우리는 그동안에 중국에서 상당한 정도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적자로 바뀌었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의 산업정책이 과거처럼 부품을 들여다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그런 구조를 지금 거의 채택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중국의 산업기술이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으로부터의 그런 수요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념 외교에 기초한 편가르기, 진영 외교로 실질적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수출 시장이 줄어들고 수출 공급망의 위기를 가져오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아직 전혀 인정을 하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질문을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경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